저기 가자고 초롱아. 예예 예, 초롱이 데리고 와서 얘 좀 저기 누워야 되겠어요. 아, 누우세요. 우리 집에 매일 와서 살아요. 죄송합니다. 아 진짜 맨날 매번 거기 가서 힘들어서 어떡해요. 아 괜찮아요. 아유. 억지로 떼어놓으니 서글퍼 보이기까지 하는 얼굴. 근데 초롱이는 왜 이렇게까지 이쁜이를 챙기고 살피는 걸까? 이쁜이가 오고 나서 아팠었거든. 이쁜이가 많이 장염도 걸리고 뭐 약도 먹고. 근데 아프고 나서보다 더 그냥 핥아주고 더 애절한 것 같아 그게. 다섯 마리 새끼 중 네 마리가 멀리 떠나고 마지막 남은 새끼인 이쁜이마저 떠나는 걸 보게 된 초롱이. 새끼를 보고 싶은 마음에 매일 이곳을 찾기 시작했다는데. 걔가 쓰러질 것 같아서 저기 뭐 이렇게 토하더라고요. 여기서. 그러니까 얘가 거기 가서 핥아주고 아주 얼마나 애절하게 그런지 몰라. 이쁜이가 아프고 난 후부터 애착은 더욱 심해졌다고 한다. 뭐가 불안한지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 어떻게든 나오려고 안간힘을 쓴다. 얼마나 지났을까? 마침내 탈출에 성공한 초롱이. 나오자마자 바로 이쁜이네 집으로 달려가는데 어지간히 마음이 급했던 모양. 그리나케 도착한 이쁜이네 집. 헌데 뭔가 좀 이상하다? 이쁜이가 보이지 않자 당황한 초롱이. 아무리 둘러봐도 감쪽같이 사라졌다. 늘 그 자리에서 어미를 기다리던 이쁜이가 대체 어딜 갔을까? 급해진 마음. 일단 집엔 없으니 서둘러 밖으로 나온 초롱이. 그리곤 무작정 이쁜이네 아주머니 가게로 향했다. 그리곤 뭔가 느낌이 온 건지 가게 쪽을 보고 있다. 그곳에 이쁜이가 보인다. 가게 안 이쁜이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건지 한참이나 들여다보더니 이제야 안심이 되는 듯한 얼굴. 어지간히 마음을 졸였던 모양이다. 하지만 들어갈 방법이 없으니 이쁜이가 나올 때까지 문 앞에서 기다린다. 꽤나 시간이 흘렀는데도 그 앞에서 떠날 줄 모르고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초롱이. 마침내 문이 열리고 밖으로 나온 이쁜이. 애 같았던 마음만큼이나 반가움도 컸던지 이산가족 상봉이 따로 없다. 이제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듯 이쁜이한테서 눈을 떼지 않고 뒷공무니를 쫓아가는데, 가는 도중 도로가 나오자 어미는 이쁜이를 단속하기 시작한다. 차도로 이쁜이가 가지 못하도록 계속 목덜미를 물어 말리는 모습. 한창 호기심이 많을 때인 이쁜이가 행여 위험한 차도로 갈까 계속해서 이쁜이를 안전한 쪽으로 유도하는 초롱이. 한시도 마음을 놓지 않는다. 새끼를 챙겨 돌아오는 길 초롱이는 집에 들어갈 때까지 한 걸음 한 걸음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비록 어미를 놀라게 하고 걱정시키는 철부지지만 초롱이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금쪽 같은 새끼. 집에 돌아왔어도 그렇게 좋은지 이쁜이만 보고 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그날 밤 몸도 마음도 지친 하루. 여전히 새끼 곁에서 떠나지 않는 초롱이. 슬슬 졸음이 밀려온다. 온종일 새끼를 살피느라 이젠 피곤한 모양. 어미는 새끼와 함께 잠을 청했다. 근데 초롱이 밤에도 집에 안 가고 정말 여기서 사나 보다. 아침부터 밤까지 오로지 새끼를 위해 사는 어미. 이러다가 정말 몸 상하는 건 아닌지 걱정인데. 다음 날 초롱이를 위해 현장을 방문한 전문가. 새끼가 이렇게 다 크도록 어미가 돌보고 있는 건 지극히 드문 일이라고. 대부분은 수유 중에는 아주 각별한 모성을 보이긴 하지만 지금처럼 4개월이나 지났는데도 이렇게 아이한테 집착하고 먹을 걸 다 물어다 주면서 챙기는 건 굉장히 기특하고 좀 갸륵한 모성이죠. 그렇다면 초롱이가 제 건강을 챙기면서 이쁜이와 행복하게 지내는 방법은 없을까?
초롱이가 지금 보이는 모성은 그 자식을 염려하는 마음이잖아요. 인위적으로 이쁜이를 떼어놓는다면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오히려 초롱이에게도 이쁜이에게도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억지로 떼어놓으면